네, 안녕하세요. 백화식입니다. 네, 2차 전지 분리막 제조기업 WCP죠. 네, 시의 측결과 공시가 됐습니다. 네, 시장 친화적, 네, 밴드 하단에서 지하에서 6만원, 6만 4천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6만원에 결정이 됐고요. 밴드 상단 초과해서 결정되면 시장 배반적인가요? 네, 또다시 시험에 들죠. 네, 무지성으로 가야 되나요? 테슬라 이익 미실현 특례 상장이라서 3개월 한매 청구권이 있고, KB, 신한, 삼성, 네, 수수료는 다 있고요. KB가 1,500원이고, 공시된 내역을 보면은 8만원, 10만원에서 6만원이 결정이 됐고, 매출 초과액도 4,320억으로 줄었죠. 7,200억이 하단이었는데, 수량도 일반 투자자 225만 주였는데 180만 주로 줄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물량이 줄었고요. 구주 매출이 18.4%, 네, 165만 9천 주가 있었는데, 네, 이게 많이 줄어들었고, 신주 모집도 약간 줄었죠. 네, 신주 모집이 702만 주로 줄었고, 네, 구주 매출은 17만 2,836주, 네, 6,7에 40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건가요? 네, 100억은 챙겨야겠다, 일단. 네, 대주주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일본계죠, 네. 네, 스위치 결과는 네, 33.28 대 1. 네, 뭐, 이것만 보고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불안하죠, 사실. 네. 가격 분포를 보면은, 네, 8만원 미만이 60.5%, 나머지 위에가 40% 있긴 하지만, 네, 뭐, 표본 수치가 워낙 적기 때문에. 네, 기간 의무부의 하약 수량을 비율을 보면 4.24%가 하약인데 의미가 없죠, 사실. 네. 이렇게 결정된 데에는 네, SKI 테크놀로지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네, 24만 9천 원인데 7만 2천 원, 3분의 1 토막도 더 났고요, 사실. 시가총액이 이렇게 된 데는 네, SKI 테크놀로지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네, 7만 2천 원이죠. 고가가 24만 9천 원, 3분의 1 토막도 더 났고, 보면 시가총액이 5조 1천억. WCP 처음에 얘기 나올 때한 4조 가까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 지금은 이 6만 원에 올라오면은 2조 초반, 2조죠. 딱 2조 정도 잡혀 있는 거고. 생산 능력이라 이런 거를 SKI 테크놀로지랑 비교했을 때한30% 정도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네, 사실상 볼 거는 네, 3개월 한매 청구권밖에 없죠, 지금. 네. 무지성으로 또 들어가야 되나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